자, 2회차는 그냥 후다닥 갈게요. 잠시만. 도전과제. 도전과제. 80% 웃겠대. 여자 주인공 이름이 여기 나오네. 도전과제. 여자 주인공 이름이 준인가 봐요. 게임 이름도 라스트 데이 오브 준이고, 여자 주인공 이름도 준. 도전과제에 준에게 꽃을 주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까지 난이도도 되게 매우 쉬운 편이니까 후딱 끝내볼게요. 준에게 꽃을 줄수 있는 건 프롤로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아직 달리기가 안 되네. 나는 보라색 줄래. 왜냐면 엔딩에서 아들내미가 주는 꽃도 보라색이고요. 뭐야? 안 움직여. 잠깐만요. 캐릭터가 안 움직여. 뭐지? 나 이럴 시간 없는데? 종료했다가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뭐 하자는 거지? 왜 이러지? 종료가 완전 종료밖에 없는 게좀 흠이다. 도중에 나갈 수가 없는 점이. 둘다 구하는 엔딩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왜냐면 지금 보면요. 보통 그렇게 멀티 엔딩이 있을 경우 멀티엔딩이 있을 경우 도전과제에 떠 있는데, 이 게임이 도전과제가 21개고 제가 17개를 깼어요. 근데 그 중에 남은 4개가요. 하나는 와이프에게 꽃을 주는 거고요. 준에게 꽃을 주세요고, 다른 2개는 이제 그 친구들 있죠. 사냥꾼이랑 아줌마, 그두 사람의 기억을 전부 모으는 거. 그게 그두 개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절친들의 기억을 모두 모으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기억을 모두 모으면 끝나요. 그렇게 해서 총네 개란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멀티 엔딩이 없다는 말이죠. 제가 아까 1회차 플레이할 때 프롤로그에서 이 꽃을 줬으면 좀더 에필로그에서 눈물 나겠다. 아무튼 도전 과제를 달성한 머리에 꽂은 꽃.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까 후딱 끝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시간 반을 녹화했었고, 3시간 30분, 3시간 반을 녹화했었는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으면 한 1시간이면 끝나지 않을까? 보여달라 그랬는데 안 보여줬구나.
꽃이 추가됐어. 그림에 아까 꽃이 없었는데. 얼마. 슈퍼히어로. 히어로. 어? 따. 어머. 어제 아침에. 아, 뜬다냐. 아. 부인과의 나머지 기억들은 안 볼게요. 그러니까 부인이 죽은 이후에 남자 주인공, 남편이 혼자 남았을 때 그 파트의 기억들은 안 볼 거고. 근데 남편도 그림 그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부인이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줄 사람이 없잖아 사실. 야, 이때는 이 선물 상자가 그렇게까지 스노우볼을 굴릴 줄 몰랐다. 사실 제 트위치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보시는 분들은 아예 없는 수준인데, 유튜브는 그래도 트위치보단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게 참 안 좋을 때도 많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되게 좋은 게, 사실 제가 막 못해서 시청자 막 시청자분들이 열몇 분 계시거나 그러면 아, 이거 보기였어 방금? 맞아? 이 뜨길래 뭔가 했는데. 아, 여기 아닌가? 아무튼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이걸 지금 2회차를 할 수가 없을 텐데. 아, 이거는 아까 못 봤다. 아무튼 시청자분들이 안 계시니까 2회차를 할 수가 있어. 유튜브에 2회차 올리는 건 뭐 보실 분들은 보실 거고 안 보실 분들은 안 보시겠죠. 그리고 제 예상이지만, 어? 아직 늦지 않았어? 고민형으로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아, 절친들이 아니었구나. 절친의 기억. 아, 네, 어쨌든 멀티엔딩 없는 건 맞네요. 아, 저는 제가 되게 재밌게 한 게임의 경우 특히 그 게임이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인기가 없어. 그 게임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 방송이나 아니면 녹화본을 보고서라도 그 게임에 대해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게임을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그래서 작년에 했던 신하에리가미 2라던가 올해 했던 신요마오리 떠도는 밤 시면 그거라던가 또 뭐가 있었죠? 아, 그전에 하나 더 있었는데 타이포맨 이런 거. 그런 걸 다른 분들이 보고 그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스토리라던가 아니면 그 게임의 존재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판매량도 좀 잘 나왔으면 좋겠지, 사실. 비교적 좀 잘 나왔으면 좋겠지. 내가 좋아하는 게임들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준다. 저는 그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리뷰를 쓰게 된 계기도 그거였어요. 원래. 마을 사람들이구나, 이게.
어? 메달. 저 새가 메달 저 그림에서부터 들고 있네. 저거 스포 아닙니까? 스포? 사실 저것 때문에 벌어진 일도 되게 많은데. 응? 저 메달 때문에. 절친이 저 여자애였구나. 나는 절친들의라고 도전과제를 잘못 봐서. 이게 부인 그림이었어. 이제 보니까. 스토리를 다 알고 하는데 뭐가 재밌겠냐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던 영화 또 보기나 봤던 드라마 또 보기를 거리낌 없이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봤던 드라마는 아직까지 가장 좋아하는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양동근 나왔던, 양동근이랑 이나영이 나왔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정말 거짓말 없이, 가감 없이, 보태는 거 없이, 거짓말로 보태는 거 없이,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진짜 20번 넘게 봤어. 심지어 DVD까지 샀어. 너무 좋아해서. 그 다음으로 좋아했던 드라마가 연애시대였는데, 감우성 손예진 주연의. 그 드라마도 DVD까지 사고 되게 많이 봤었어.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스토리조차 그때를 추억하면서 다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거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봤는데, 이번 달에 극장에서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또 극장 가서 그걸 또 봤어.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 재밌게 본 영화면 두 번 봐도 아깝지도 않고, 처음 볼 때 안 보였던 게 보이기도 하니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 2회차가 뭐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전 단지 그 앞날이 보이니까 좀 슬픈 거지. 그리고 요번에는 엔딩에서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아까 엔딩에서 그녀에게 말한다와 그녀에게 말하지 않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버튼이 버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처음에 안 걸리죠. 잘 좀 해봐. 다른 길로 빠지기는 아닌. 안 되네. 라스트 데이 오브 춘 2회차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결말이 꼭 이렇게 끝나야 됐을까. 아,
근데 사실 이게 스킵이 없어서 퍼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빨리 끝나진 않겠다, 이게. 냉장고를 열어야 되나? 무조건? 먹을 게 없죠. 저게 원래도 있었구나. 난 아까 없는 줄 알았는데. 응? 어디로 가야 되더라? 벌써부터 길 헤매는데요? 아까 본 건데? 아, 캔. 캔을 못 땄지, 아까. 기억났어. 근데 지금 보니까 캔 따개가 자기 손보다 커. 읽으러 갑시다. 벗기고. 아, 벗기는 게 아니다. 아, 생성되는 거지, 이제. 이때만 해도 참 희망찼었지, 사실. 꼬맹이네 집으로.
배드 엔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되던가? 다른 루트 탈라면? 문이 닫혀요. 늘 그랬어. 자, 우리 꼬맹이부터. 축구공 어디 있었더라? 다시 하나.
잘했다. 아, 공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맞다. 공이 있어야 돼, 공. 흐흿 귀여워. 자, 이걸 들고 가서 같이 연날리기를 하자. 고 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할아버지 아까 되게 잘 뛰시던데.
참 잔인하다, 근데. 유산. 얼마나 밝은 미래들을 꿈꿨을까, 이 부분은. 유산이라는 큰 역경이 있었지만 그걸 딛고 일어섰는데. 밝은 미래들이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복선이었네요, 종이를 꾸기는 거. 아, 이 친구 집을 제대로 못 뒤져봤으니까 한번 봐야겠다. 음악이 진짜 좋아. 지금은 근데 게임 2회차를 다시 한다기보다 그냥 한번 봤던 영화를 방금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그런 느낌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란 영화랑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짐 캐리 주연의
짐 캐리랑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이터널 선샤인. 그 두 영화를 한번 보고 바로 다시 봤어. 그랬었죠. 아무튼 지금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딱히 이 게임이 그렇게 게임적으로 좀 역동적인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림도 되게 예뻐. 아, 이 친구 집은 볼 게 아예 없었구나. 하긴 오늘 이사 가는 날이니까. 아, 맞다. 깜빡했다. 어? 아, 놀래라. 볼 게 있을 리가 없지. 이사 가는 집에. 근데 좀 내내 신경 쓰이더라고 난. 가만 생각해보니까 뭔 놈의 문이 이렇게 많냐? 이놈의 마을은. 응? 어차피 우리 친구는 무조건 첫 번째 사막 엔딩을 봐야 하니까 빨리 사막 엔딩을 보겠습니다. 왜냐면 밧줄을 안 주잖아. 이게 끝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제일 많이 본 엔딩. 어쩌다 헤매다 보니까 제일 많이 본 엔딩. 사실 이 구간만 아니었어도 제 아까 플레이 타임이 확 줄었을 거예요. 아, 대체 아줌마로 뭘 더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알. 꼬맹이 기억이 나나 먹걸다. 난 저거 당연히 바람 빠질 줄 알았어. 하루 끝내기. 아 진짜 낙엽 엔딩. 와 씨. 아 참 거시기하다. 빌려주세요, 할아버지. 엔딩 보러 가야 돼요. 여기까지 안 막히고 오면 46분밖에 안 걸리네. 이따 사냥꾼 루트는 얼마나 걸릴까? 한 15분?
남편 다시 깨어나고. 여기 도전 과제가 뭐였더라?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야였나? 아,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 이러겠지 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희망차 있었어 난. 아주 많이. 응,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유산 그림 그리고 자리를 빌려준 사냥꾼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와이프. 아, 저,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는 게, 과거를 보는 게, 디오라 말하네요,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디오라만 좀 다른 거 했는데, 아무튼 간에. 디오라 말해요. 다시 바로 고. 앞으로 한 30분 정도면 끝나겠네. 길어야 30분.
지금 꼬맹이가 멍멍이랑 놀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강제 배드엔딩 한번 봐야 되고요. 강제 배드엔딩 한번 본 다음에 아 사냥꾼 루트에서 강제 배드엔딩 두번 봐야 되는구나. 맞아, 두번 봐야 돼. 사냥꾼 단독으로 보는 거 한번. 아, 두 번. 그래도 아주 그리고 아줌마 엔딩도 한번 봐야 되고.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지. 일단 오케이, 바로 나갔다. 계속 기억은 뭐야, 씨. 저걸 바로 쓰면 끝이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끝이야. 바로 꾼냉이가 돼버려. 사냥꾼. 이건 할아버지. 사냥꾼께 여기 아래에 하나 더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새 있는 쪽에 둘더 있는데 그건 왼쪽. 지금 못 가는 곳. 그니까 여기서 또 배드엔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꼬맹이로 갔다가 꼬맹이한테서 이제 개 해방 시켜놓고 저게 꼬맹이 거였나? 생긴 것좀 보자. 기억이 안 나네. 친구 건가? 친구 거? 꼬맹이다. 자, 요걸로 엔딩.
나는 뭐랄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네 명의 마을 사람들 얘기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일단 친구였어요. 저 여자, 아까 계속 아줌마라 불렀던 친구. 그 친구가 제일 안쓰러웠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물론 여기 있는 누구든 의도한 사람은 없지만, 할아버지는 그 선물 때문에 모든 일이 꼬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겠지. 그냥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기억 하나 먹고. 그리고 꼬맹이 지금 갈수 있는 기억 중에 하나는, 잠깐만, 기억이 몇 개니? 모자라죠? 하나는 사냥꾼 집에 있고, 다른 하나가 어딨는지 기억이 안 나네. 다른 하나가 저새 있는 곳에 있었던가? 친구 거 하나는 요 위에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연 엔딩으로 갈아타고요, 지금. 아, 여기구나. 맞아, 꼬맹이는 되게 금방 먹었었지. 솔직히 이제 공이 필요 없... 아, 아니다, 공이 있어야 돼. 둘다 아니야? 속도 느려지는 것도 아닌데. 이쪽으로 가서 다시 연 엔딩 보고요. 연 엔딩이 할아버지한테 말 거는 게 아니었지. 깜빡했다. 죄송합니다. 어쩌죠? 위호. 할게요, 이러는 것 같아. 할게요, 제가 그럴게요. 연 찾아올게요. 산타 할아버지 같아, 다시 들으니까. 허, 저거 못 가지고 오는데. 자, 연 엔딩으로 바뀌면서 친구 엔딩이 바뀌겠죠? 아까처럼. 안 되는데? 면을 달란단다. 히라야! 안 돼. 강제 교환. 자, 이 다음에 사냥꾼으로 가야죠, 또. 알. 사냥꾼.
나는 근데 저 개가 저 멍멍이가 이 새를 몇 번 쫓다 보면요 그 새를 먹을 줄 알았어. 아니면은 저 새가 놀라서 메달을 떨어뜨리게 한다거나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 좀 많이 당황했지. 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다 못 두고 어디다 둬야 되더라? 저로 간다. 맞아. 그래서 사냥꾼이 이제 이걸 열 수 있게 되죠. 문은 문은 야. 아. 저 위쪽은 꼬마가 열어줘야 되고 꼬맹이가. 아 어디로 가야 되더라 이거? 여기였나? 멍멍이 어디로 불러야 되더라? 맞네. 다음에 여기 이거 아까 찍었는데 한 번에 맞췄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요 부분 지금 이거 저 앞에 부분 말고 오케이 됐고 이거 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멍멍이가 아 멍멍이네 꼬맹이가 나중에 이거 열어줄 수 있고요 길을 그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서 나중에 로프를 우리 친구가 갖고 올 수 있게 되고 여기로 못 가 맞다 시원하다 꼬맹이가 밀어줘야 돼 이거 그래서 우리 사냥꾼은 몇 명의 도움이 필요해 사실 여기서 배드엔딩 한번 또 강제로 두 번 근데 사실 지푸라기에 떨어져서 다치진 않았을 텐데 도중에 한번 나무에 허리를 박긴 했지만 이게 꼬맹이로 먼저 할게요 꼬맹이로 길 뚫어야 되는 데가 또 있고 확실히 이 엔딩이 강제로 제일 많이 보는 것 같다 사실 그런 것 같다 꼬맹이로 먼저 꼬맹이로 길을 몇 군데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뚫어놓고 그 다음에 친구로 사실 아까 처음에 제대로만 했어도 그 할아버지까지 가기 전에 그 직전에 기억만 다 먹어놨어도 문제 없었을 텐데 그때 길 이미 다 뚫어놨어가지고
배틀로 못 가지. 자, 우리 꼬맹이로 가서 이상한 대로 튀는 줄 알았네. 여기 길 미리 열어주고, 여기도 열어주고. 여기도 그 다음에, 아, 꼬맹이는 저기를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파란 로프를 꼬맹이는 절대 못 쓰겠다. 그 기억에 있는 대로 로프를 꼬맹이가 쓰는 연의 그 줄을 저 파란 색깔로 해주고 싶었는데 못하겠네요. 들어갈 수가 없네 애초에. 꼬맹이는 저거 힘이 딸려서 못 미니까. 근데 이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일종의 스팀 도전 과제를 위해서 저 기억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 공략 영상으로도 충분하겠는데? 단점은 스킵이 없어서 동영상 압축이 안 된다는 점? 근데 사실 동영상으로 이걸 공략을 볼 필요는 없겠다. 그쵸? 그냥 텍스트로 정리된 거 그것만 봐도 되겠다. 아니면 뭐 스샷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아, 나 왼쪽에 있던 기억 안 먹은 것 같은데? 사냥꾼 거기에 보고 올게요. 역시 안 먹었어. 여기 하나. 그리고 이 게임을 하면서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느꼈던 건데 진짜 방송 송출용 컴퓨터 한 대 정말 맞추고 싶네요. 진짜 너무 맞추고 싶다.
돌아버릴 것 같아. 솔직히 짜증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다 모았나? 친구 거 하나 모자라네요. 하나 뭐더라? 아 여깄네. 도전과제 달성함.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 볼게요. 이사. 그리고 거기서 남자 주인공을 만남.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이 결혼하는 모습을 봄. 둘이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을 봤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근데 그 와이프를 아까 이 친구가 유산했을 때 다독여주는 모습 보면서 얼핏 눈치는 챘었는데 그 와이프랑도 매우 친해졌었네. 뭐 물론 엔딩에서도 둘이 수다를 한참 떠는 그거는 나왔었는데 이 친구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 멍멍이가 쫓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그리고 그걸 이제 사냥꾼으로 고쳐놔야 되고요. 네. 현재까지 녹화 시간 1시간 15분. 일단 사냥꾼으로 어떻게 가면 되는지 파악 이미 끝나있고 1회차를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 글쎄요. 할아버지 파트까지 빠르면 1시간 30분? 좀 늦으면 1시간 40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맞아. 1회차 때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다 왔다 싶었어요. 좀 있으면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냥꾼 파트를 끝낼 때 아직 할아버지가 남은 건 알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땐 대체 무슨 일인 걸까? 뭘 어떻게 돌려야 되는 걸까? 그리고 지금 사냥꾼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약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다른 캐릭터를 포함해서 할아버지는 또 몇 번이나 돌아다니게 시킬까 그 생각도 했었는데요. 사실 아! 멍멍이 먼저 옮겨놨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생각도 했었는데 할아버지 파트가 너무 절망적이었다 나한테. 그랬죠. 아무튼 사냥꾼으로 열심히 기억 먹고 여기서 아까 어디가 보이더라? 그냥 숲이 보였나? 맞네요. 다시 내려가서. 근데 가만 보면 얘네 뛰는 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모든 캐릭터가 뛰는 게 다 웃겨. 좀 골 때린다고나 할까? 어쩜 저런 걸음으로 뛸 수 있을까? 그런 느낌? 도전과제를 달성함. 아버지의 그늘 아래. 아, 아버지였구나. 저는 계속 할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사냥꾼에. 아버지였네. 도전과제 100%는 스팀게임 중에 제가 처음으로 달성해보네요. 여기서 사냥꾼의 마음 씀씀이에 살짝 놀랐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둑놈들인데.
뭐 새가 뭘 알고 가져갔겠냐마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일까?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전. 근데도 나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저라도 계속해서 시간을 돌릴 것 같아요. 기억하기. 혹시나 이번 2회차를 보시면서 지루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곧 끝나갑니다. 곧 끝나요. 그리고 실제 게임 플레이는 이렇게까지 짧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1회차를 끝내자마자 바로 한 거라서 금방 어떻게 퍼즐들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파바바바박 해서 그냥 이렇게 된 거지. 제 실제 1회차 플레이 시간은 3시간이 넘었었으니까요. 3시간 20분? 그쯤? 3시간쯤? 모르겠다. 도저히 누구의 잘못도 아닌 원인 같은 건 아무것도 없는 마지막 현실 과거.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엄두도 못 내겠네. 와이프를 되살리기 위해서 계속 버려왔던 주인공 혼자만의 이제 고독한 싸움이었는데 그 세계가 다 깨졌죠. 깨져가고 있고 붕괴하고 있고. 왜냐면 어떤 과거를 수정한다고 해도 저 결과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초의 원인이었던 걸 고치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차라리. 왜냐면 이건 말곤 답이 없으니까요. 전 아까 1회차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경우에 이렇게 누구의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결과라면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왜냐면 지금 이 세계에서 주인공이 갈 수 있는 건 저 꼬마아이의 과거, 그리고 제 친구의 과거, 사냥꾼의 과거 이것뿐이었으니까. 친구의 과거, 사냥꾼의 과거, 꼬마의 과거, 할아버지의 과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뒤로 돌아간다는 선택지는 없었던 거죠.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과거를 조종해서 원인과 결과를 바꾼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일단 개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꼬마애로 꼬마아이한테 뭐 생떼를 쓰게 해서 이 부부가 주인공 부부가 피크닉을 가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점은 일단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바꿔버리면 그걸 이제 보통 스토리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아라고 해요. 작가가 뭐 신적인 존재를 스토리에 개입시켜서 이야기를 바꿔버리는 거 아니면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개입시켜서 자기 스스로가 수습을 못하겠을 때 작가가 수습을 못하겠을 때 뭐 이건 이거 이 뭐냐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저건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된 거임 나는 신이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됨 이런 느낌 간체가 그런 식으로 끝났죠 대충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뭐랄까 스토리에서 써선 안 되는 존재예요 거의 제 생각엔 그래요 일단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작가가 자기 이야기에 등장을 시킨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벌려놓은 일을 수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벌려놓은 거고. 그래서 애초에 그래선 안 되는 거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이실 수도 있죠. 다 소용이 없었다. 할아버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공 집에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꿀 수 없는 과거 때문에 과거에 절망한 사람은 어차피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 진행 자체를 안 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스탑 그냥 여기서 내 라스트 데이 오브 준이라는 게임은 여기서 끝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납득은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뻔히 보이는 결말이 슬프니까. 할머니 묘비랑 이제 사냥꾼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의 친구였을 것 같은 그분의 묘비는 가지 않을게요. 총 3번 정도 줘야 됐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1번 주고 4번인가 총 처음에 1번 주고 근데 저희 여자 입장에서도 부인 입장에서도 자기 남편이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말하지 않은 채 아니면 아 그래 말한 뒤에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누구나.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죽는 걸 원하겠어, 솔직히. 심지어 이 부분조차 음악이 너무 좋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 더 거시겠어, 진짜. 주인공 부부도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이렇게 늙었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살았었다면, 이렇게 살아왔었다면. 저 이리로 못 오게 해요. 맞아. 모든 게 무너져가고. 처음엔 소년의 집, 그 다음엔 할아버지 그 묘지 옆에 있는 그 건물, 그 다음에 우리 친구의 집, 마지막으로 사냥꾼의 집. 이 부부와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의 근간이 되는 장소가 전부다. 그리고 결국 거의 사신 역할에 가까운 할아버지는 돌고 돌아서라도 집으로 또 찾아오죠. 그래서 과거는 바뀔 수가 없었고. 부인의 혼령으로 추정되는 저 목소리는 계속 울죠.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저 연출도 좋았어요. 근데 이 마지막 파트는 개인적으로 요 부분 별로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이전 파트까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주는 그 파트까지는 정말 절망적인 건 여전했지만 음악이라도 엄청 좋았는데, 이 부분의 음악은 싸늘해. 차가워. 온기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노리고 만들었겠지만, 이 곡을. 이 게임은 스토리도 좋지만 1회차 엔딩 봤을 때도 말했듯이 개인적으로는 음악이 정말 좋았어요, 사운드가. 근데 이 게임의 한 80%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모든 부분의 퀄리티를 더 뛰어나게 해줬어요.
부인이 피크닉을 가자고 하는 선택. 그리고 그걸 바꿔야죠. 저는 세계가 이렇게까지 붕괴했길래, 물론 이게 가상의 세계겠지만 현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게 될 줄 알았어요. 아예 피크닉을 가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가능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정도의 개입은 안 되더라고. 아쉽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예상대로 1시간 40분 좀 걸렸네요. 지금 36분째 녹화하고 있으니까. 1시간 36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번 2회차 엔딩은 그녀에게 진실을 얘기한다를 해보겠습니다.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 방에 먼저 들어가야 됐지. 맞아.
아가방. 돌아왔죠. 다시. 아, 옛날이야. 어? 아, 내 머리 풀어라.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단순 배드가 되는 걸까? 아무튼 1회차 엔딩은 말 안 하는 걸로 했으니 2회차는 말해보겠습니다. 말 못하네 애초에. 주인공이 결국 말을 못하네요, 계속. 그렇게 끝나는 거였네. 말을 하려고 했어도. 글쎄요, 가끔은 이런 방식의 새드엔딩도 나쁘진 않네요. 근데 또 굳이 새드라고 하여 칭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결과는 바뀐 거니까 주인공은 많은 걸 바꿨죠.
거기에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내가 슬픈 건 별개로 이렇게 해서 2회차 엔딩까지 봤어요. 1시간 45분이 걸렸고 총 에필로그까지 치면 1시간 50분인 거 1시간 50분 걸리겠네요. 두 번 봐도 씁쓸한 건 여전합니다. 전 씁쓸하고 슬프고 근데 그리 찝찝하진 않아요. 찝찝하진 않고 왠지 아쉬움이 좀 큰 거, 크다고 해야 되나? 정말 구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둘 다. 그 주인공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영웅이 될 수 있었고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음악이 정말 좋았습니다. 스토리보다. 이렇게 해서 라스트 데이 오브 준은 끝났고요. 2회차 엔딩까지 봤으니까 더 이상 이 게임을 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따가 엔딩을 본 이후에 이제 기억을 한번 이렇게 쭉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음악이 정말 좋네요. 음악이 너무 좋았어. 게임이 라스트 데이 오브 준. 오늘 이제 해외 기사를 보다가 해외 게임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필이 확 와서 해보고 싶었던 게임인데 2만원 후회는 없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부분까지 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엔딩 스텝롤 음악은 너무 시끄러워. 뭔가 해냈다거나 뭔가 지켜낸 느낌이 아니라 그냥 파멸이 온 그런 느낌? 오히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시끄럽다고 생각해요. 이거 마지막 음악은 여태 항상 음악 좋다가 에필로그에 주는 꽃을 안 꽂고 있네? 꽂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게 어떤 느낌일까? 자기 남편이랑 추억이 서린 장소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 남편을 똑 닮은 아들이 자기 남편이 한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 아들이 되게 사랑스럽고 뭔가 대견하고 되게 추하게 젖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기억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소년 친구를 잃어버린 소년 친구 자기를 짝사랑했던 친구 그리고 나중엔 자기 와이프와 친구가 되어줬던 그런 친구 할아버지 마지막 사냥꾼 사냥꾼은 아까 안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닌가 봤나? 아 봤던 것 같다 아버지 아버지 아 안 봤다 안 봤다 아버지를 따라서 사냥을 쫓아다니던 하지만 그걸 매우 싫어했던 사냥꾼 이렇게 라스트 데이 오브 주는 끝났습니다. 뭐 더 이상 볼 수 있는 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완전히 엔딩. 깔끔하긴 해요. 이런 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